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와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전시들을 잘 챙겨 관람하면 보람있고 풍성한 여름방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볼 만한 강서구 대표 미술관과 박물관인 겸재정선 미술관과 허준 박물관의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리산 전경의 오묘한 매력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다 같은 산 그림이지만 때로는 호방한 필치로 때로는 간결하고 섬세한 분놀림으로 색다른 지리산의 멋과 감흥을 표현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진일한 작가의 두류 담경전입니다. 두류 담경이라는 것은 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인데 두류의 담경,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풍경. 우리 진일한 작가 지리산을 많이 오르내리면서 거기에서 보고 경험하고 감흥을 받고 인상 깊었던 것을 다른 공간 개념으로서 관념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지리산일까 싶은데 그 진일한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이 산이 재구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화려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또 세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많은 그 감동을 주고 인상 깊게 하는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겸재의 화운을 이어갈 현대 화가들의 흥미로운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상 작가로 선정된 김지연의 의자 시리즈. 빈 의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8인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볼 수 있는 2020 제11회 겸재 내일의 작가전은 오는 9월 9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제1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허준박물관에서는 개관 15주년을 맞아 동인도 특별전이 지난 3월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인체의 침구시술 위치를 표시해놓은 동인도와 조선시대 의학의 발달을 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할 수 없으며 전자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